아우. 아, 힘들어. 손조심해라. 이게 요리할 때 필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이 폐자재가 아니고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건축 폐자재는 아무래도 조금 안 좋을 수 있지, 그치? 저희는 참나무 숯을 씁니다. 참나무 숯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물 정화할 때도 쓰기 때문에 모래, 뭐 숯 이렇게 해갖고 물 정화할 때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참나무 숯은 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참나무 숯을 쓰는 이유는 건축 폐자재 같은 거 떼면은 조금 그러니까. 자, 요거 지금 사용하는 거는 파일 드라이브입니다. 파일 드라이브. 파일 드라이브. 네, 저희 저렇게 고장 나갔고 좋은 거 살 필요 없어요. 한 시중에서 한 29,000원 정도 짜리 사시면 되고. 대충 그 돌로 맞춥시다. 렌트만 걸 거니까. 자, 여러분. 이거 파이어 행어로 해서 조명 달아놨어요. 이거 참 이렇게 하니까 참 좋아요. 꼭 바닥에서 피는 느낌이지. 하지만 바닥에서 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고기도 밥 다 돼가니까 고기도 신상 불판에서 구워 먹읍시다. 구이 말고 불판에다 구울 거예요. 그럼 고기 올릴게요. 겁나 두껍죠. 엄청 두껍죠. 손가락, 고기 손가락 되게 두껍죠. 죽이지. 엄청 두꺼워요. 야따 소리 죽이네. 엄청 두껍죠. 엄청 두껍죠. 엄청 두껍죠? 그럼 고기 이제 자를게요. 에헤헤, 안 그저가 되지? 지철 아버지, 절창 아버지 부탁드려요. 땡큐. 여러분, 맛있게 먹읍시다. 손을 닦아야 되니까. 우유 한 점 넣고, 어머니 쌈장 넣고, 청양고추 넣고, 파전 넣고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가까이 와. 더 가까이 와? 응. 더 가까이? 자, 여러분 잘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잘 맛있네요. 맛있어. 다 익었지? 야, 밥을 넣고요. 밥 넣고 앞에 이렇게 상 있으니까 좋네. 밥 넣고. 자, 김치 잡아봐라. 김치 끊고. 자, 잘 익은 쌍겹살에 네가 잘 익었니? 밥하고 같이. 자, 잘 익은 쌍겹살에 올리고. 군지는 진짜 이 삼겹살이 고 먹는 맛이야. 마늘 올리고, 마늘 어디니? 마늘 올리고. 그리고 청양고추 올리고. 그리고 파절이 올리고. 진짜 이 삼겹살에 고먹는 쌈장 올리고 밀맛. 자, 여러분 하세요. 소주 있다가 하십시오. 한 손 씻으면은 이 금방 아니에요. 아예이오우. 삼겹살 먹을 때 그새 밥을 안 넣으면 난 좀 이렇게 허전하더라고. 여러분들은 어때요? 저는 밥을 안 넣으면 조금 약간 허전한 느낌이 들어. 꿀!